우리는 하나도 안 싸워 막 이런데 싸워야 돼. 맞아.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해결하면서 싸운 다음에 부닥친 다음에 더 좋아지면 나중에 더 굳어져서 딱지도 아무래도 더 굳게 오래 갈 수 있는데 안 싸우잖아? 그럼 뭔가 이상해. 그럼 준이 형님은 그 뭘로 주로 싸웠어요? 어떤 것 때문에 많이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. 화장실 갔는데 나한테 이제 참았다가 말은 오빠 그 변기 간다면 그 좀 이거 똑똑한 애 좀 내리면 안 돼? 그래서 내가 똑똑 커버 왜 그랬더니 나 빠질 뻔했잖아.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난 그래갖고 미안한 건데 난 웃었어. 그래 확 여자들 빠지지. 그러니까 난 생각을 한 거야. 머리 본 거 이거 하고 이렇게 이게 그림 속으로 그게 그림 속으로 보여서 아니, 이렇게 돼 진짜 이렇게 돼. 같이 싸웠어.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미안해 빨리 풀라고.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. 나도 싫을 것 같아 그랬고 그러니까. 근데 이거를 얘기로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싸움만 되는 거야.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your best friend가 되면 그건 네 파트너. 요거 오디오만 따서 주세요. 랩 만들기. 야. 너가 내 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너 여자친구는 좀 너를 케어를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. 맞아. 이게 이제 운동선수로 오래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. 좀 더 사회성도 많고 좀 더 이런 밖에 일 같은 거를 뭐 공과금, 세금 이런 것까지도 되게 잘 신경 써서 잘 하는 되게 야무진 사람 있잖아. 맞아. 그런 사람이 네 옆에 있으면 되게 안심이 될 것 같아. 그래. 그런 사람이 좋긴 하겠다. 내가 좀 잘 못할 수 있어. 근데 네가 그만큼 상대방한테 잘 해야지. 그래야 그런 좋은 사람이 네 맞아, 옆에 일방적으로 있는 거지. 받으면 오래 못 서로 잘 해야. 그런 짝이 나타났으면 좋겠어. 내 친구는 결혼하겠지? 너 친구? 응. 누구? 있어 저기. 빙신이라고. 빙신? 빙상계 신 있어.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내년 생일에는 해피하게 여자친구랑 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.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? 1년 금방 가. 완전 금방 가. 맞아. 그래. 그죠. 1년 금방 가지. 아, 너 고생이네. 나 아픈데 이거 와가지고. 뭐가 고생이야? 덕분에 밥은 제대로 먹었네, 2주 만에. 2주 만에, 아유. 와, 진짜. 이거 와. 내가 치우고 갈게. 같이 쉬어. 아니야, 너는 쉬어. 말만 하는 거야.